코빅 차세대 생명정보교육 리눅스 기초편 제9강 다중터미널 환경 사용하기 제9강 목표와 특징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명령어들을 배웁니다. 스크린 명령어에 대해 배우고 다른 명령어들과의 차이점을 배웁니다. 오늘의 강의는 10개 강좌 중에서 제9강 다중터미널 환경 사용하기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터미널에서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명령행을 실행하면 쉘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이 실행되어 결과가 출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말하고요.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오래 걸리는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런 명령들이 있을 때 일단은 화면에 멈춘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반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그 실제 해당 명령을 뒤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실행되는 동안 대기를 해야 하므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반면 작업 제어가 제공하는 백그라운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멀티 프로세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한 쉘에서 어떤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고 명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지 않고 명령 수행하자마자 바로 백그라운드로 넘기고 이런 것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이 실제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 뒤에다가 M% 기호를 붙이게 되면 이 명령은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미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여기 오래 걸릴 경우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이 M%를 붙여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이 프로세스는 뒤에서 돌아가게 되고 바로 다음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